사람 데리고 놀면 재미없어. 그만해. 그만하라지. 하지 말라니까 이 씨바 진짜. 난 또 뭐 힘이 못 들려.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 떠마시대. 자 가자. 아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이천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때 레전드가 나왔다고 해서 또 레전드가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두고 봅시다. 부르는 듯한 소리. 잠깐만 와 이게 힘들구나. 힘들어? 응. 계속 뭐 이렇게 팔을 그지. 이게 팔을 들어야 되잖아.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응. 어? 어? 저 누구야? 시작인가? 조심해. 올라갔어. 뭐 있어? 그럼 올라왔단 소린가? 기운이 안 없는데? 어? 방금 형님의 소리 냈어. 무슨 소리? 그만해. 나 할 건디? 나 할 건디? 뭐야, 기운이 뻗대 있는 거, 이거 무슨 느낌이지, 지금 이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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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소리. 소리. 누구 있다? 그만하라 했어. 뭔 소리야? 밑에 뭐 있나, 이니? 그만하라 했어. 사람 데리고 놀면은 재미없다.
사람 데리고 놀면 재미없어. 그만해. 그만하라 이제.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진. 어디 계시오? 어디 계시오? 거기 있어. 잠깐만. 거기 있더라. 거기서 기운 있는데 기운 있어. 잠깐만. 뭐야? 나는 분명히 와 엄청 좁다. 하지 말라니까 이 씨발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그건 자전거를 해보려 해요, 그냥. 현이. 네. 오늘 각별히 조심합시다. 소리. 뭐? 어? 뭐라고 방금 무슨 소리야? 아침 목소리인데? 뭐라고 말했어? 자기 전? 머리 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또 뭐라 했다고? 이번에 나도 못 들었어. 형님 뭐 들었죠 이번에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부터 목소리가 살짝 들리자마자부터 그리 되면 이렇게 아, 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자마자부터 갑자기 방폭이 돼버리네. 아니 뭔 일이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다시 재부팅을 했어요. 지금 다시 재부팅을 했어요, 지금. 아, 다섯 개로 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자, 뭐 타고 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염려 마시고 방송 보십시오. 뭐 귀신이 뭐 랜선 타고 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라고요? 한숨 그만 쉬... 방금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어? 한숨 쉬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 뭐가 잘한 거야 지금? 자전거를 부수셔서 속상한 것 같다고? 설마... 어? 뭐 했어? 아니 난 또 뭐, 형님 뭐, 근데. 와! 와, 깜짝이야!
화났어. 화났어. 화나겠다면 죄송하여. 화나겠다면 죄송하여. 자, 지금 계신 분들, 여기는 예전에 그 노숙자가 그 뭐지 방 안에서 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방송 도중에 깜놀했지 그때. 아, 나 양초인 줄 알았네. 양초 이렇게 세워놓은 줄 알았어. 하, 양초 아닌 거. 양초인 줄 알고. 그때 생방 때 봤던 사람들 기억나지? 생방 때. 그때 사람 튀어나온 거잖아. 누구요? 이랬었지. 예, 네,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처음 뉴페로 왔을 때. 지금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아저씨. 아저씨 귀찮아 보였어. 그때 그런 적 있어. 도대체 말할 때 여자가 웅성웅성하는 말소리가 들린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 기분 탓 아니야? 괜히? 아니요. 지금 들려. 보여. 누구야? 여기 있어. 가자. 가자. 이번 게 그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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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 마라 했어. 어딘데? 어딘데? 여기 있어 혹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왔어. 장난은 그만 이제. 어? 장난은 그만. 장난은 그만. 자, 그만합시다. 어? 잘못.
뭘. 칼 가는 소리 아니야. 칼 가는 소리 들렸다고? 쇳소리 같은 거? 자꾸 뭐지가 쿵쿵 소리 들려. 좀 멀리서 들린디. 멀리서? 방금도 들렸어. 만약에 이 건물에서 소리 난다면 엄청 크게 울렸을 건데. 응. 우리가 갔다 왔던 그 건물인가? 어쩌면 잘 모르겠어. 응? 뭐야? 잠깐만. 소리 났다. 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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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삭. 어디서 나 소리야, 지금? 소리가 좀 멀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만.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자. 이제 마무리 짓자. 여기 있다. 찾았다. 자, 제발, 제발. 가지마. 여기 있을게라.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제발 가지 마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나갈게라. 더 있으라고 해도 솔직히 못 있겠어. 몇 가지만 여쭤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살아생전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그 조만 들어봅시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생각보다 젊으시오. 자, 무슨 사연이 있으시오? 어떻게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다 돌아가셨어? 에? 에? 암? 뭐? 갑상?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오. 갑상선? 합병증? 돌아가신 지 얼마 됐어? 7년? 6년? 돌아가신 지 6년 됐어. 그럼 계속 여기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계셨어. 예. 예. 많이 어디 불편하시더라, 지금. 천천히 말해서 천천히 잘. 천천히.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것 없어, 혹시. 제가 잘 안 들려서라. 가까이 가면 또 화내실 것 같고, 또 어디 가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결혼을 하셨어. 못 갔다고? 아.
그럼 가족들 누구 있으셨어? 와, 오빠 하나 있다고? 오빠는이라고? 부모님은?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가사, 뭐라고?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뭐야? 가사도우미. 아, 어머니는 그 일을 하셨고, 아, 살해생전에 뭐 하셨어? 직장생활 하셨다고? 에? 오빠는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그 말이요? 아, 생전에 집을 그 뒤로부터 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좀 생활이 좀 어려웠겠어. 생활이 좀 어려웠겠어. 돈? 우리가 부유했더라면, 울지 말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부유했더라면, 울먹이냐.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에? 생전에. 오빠, 뭐라고라? 오빠를 못 보고 간 게 아쉽다고. 아, 생전에 오빠를 못 보고 간 게 아쉽다고. 연락이 끊긴 오빠, 아.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좀 이런 데 계시지 말고 솔직히 좀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 오빠는 잘 계시겠지라. 오빠도 지금 이런 여동생이 이렇게 조금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슬퍼하겠지. 혹시 여기 아까 쯤에 뭐 쇠 같은 거라든지 이거 칼 같은 거 가는 소리 혹시 여기 또 누구 있어? 여기 또 다른 분들도 계시오 혹시? 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지라고? 여기 누구 또 있어? 예. 네. 예? 네? 꼬마? 꼬마? 10살 정도 되는 꼬마가 와서 한 번씩, 예. 네. 잠깐만이래. 자,
꼬마가 장난을 친다고. 어? 아까 가면 그것도 꼬마가 있다고라. 자전거? 자전거 말해요, 지금. 자전거 꼬마가 있다고라. 지금 요 꼬마는 없는 거 같은데. 여기 혹시 꼬마 말고 또 누구 있어, 혹시? 아, 일단은 얘기는 잘 들었고, 얘기를 우리가 지금, 좀만 더 둘러보고 나갈게라. 그 꼬마 한번 찾아볼게라. 예? 자, 여러분들, 일단은, 대답은 했거든요. 알았다고. 제가 뭐 화면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쪽에서만 제가 이제 대화를 시도했거든요. 사연은 여러분들 대충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거야.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은 할 거야. 그런데, 꼬마가 있다고는 했고, 다른 어떠한 망자는 지금 없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자전거를 나는 저분이 한 줄 알았어. 근데 꼬마가 있다고만. 꼬마. 10살? 정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